예, 8.6 섹션 이플랫입니다. 이플랫은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은 요거 그냥 복사를 해서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 되죠. 메인 해서 옵션 안 맞네. 자, 보시면은 옵셔널 해서 sum7이라고 하는 이거 뭐죠? 옵션 이남이죠. 옵션 이남이고 데이터 타입은 i32 그죠? 여기에 옵션의 남이죠. 그래서 옵셔널을 매칭 블락에 넣어서 여기에 뭔지를 보는 겁니다. 썸과 비교를 볼 때 아 재밌죠. 썸과 썸이 같고 그러니까 오케이. 7과 i 여기서 if sum equal sum then 어떻게 되나요? i let i equal 7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딱 걸려서 이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지 않으면은 여기 걸려서 이렇게 되겠죠. 이걸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것을 이프렛으로 고쳐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프렛이에요. 보시면 전체 일단 number에서 option i32입니다. 예, option i32고 얘도 option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umber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라.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만약이 아니라면 else 문장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것도 두고 해서 만 이걸 이게 맞으면은 이걸 하고 그게 아니면은 요걸 해보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프렛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이건 다 매치로 다 돼요. 매치로 다 되는 걸 굳이 이프렛과 같은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문법은 단순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간단한 과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요것들을 이프렛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과 같이 매치로 바꿔대서 매치 어디 있나요? 요런 매치 방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